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주님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계를 보면은요, 예수 믿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나 정치가나 학자나 그런 분들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출세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주일날 일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떻게 해요? 잘려요. 일자리에서. 주일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그 일당을 우리가 포기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 그 돈이 아깝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방황을 하기도 하고 망설여지면서 갈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 이런 갈등과 방황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아주 그냥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풍성하게 베풀어주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화려한 모습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런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28절로 30절 말씀에 망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망대는 주위의 동정을 살리기 위해서 높이 세운 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망대를 하나 세울 때 돈이 얼마 드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계산을 안 하고 만약에 세운다면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비용이 부족하면 끝까지 못하죠. 기초만 세워놓고 끝까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 망대를 하나 세우는 것도 계획을 하라. 전체 그림을 그려보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본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왕이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은 군사가 얼마가 있는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패망하죠. 그럼 얼마나 또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이 됩니까? 그죠?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라.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체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힘으로 다 되는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죠? 예.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죠. 자, 그래서 그런 관문을 통해서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 알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죄가 있는 죄인은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이 확신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호호호호 뭐 불면 꺼질까 뭐 할까 싶어서 엄마가 아기를 보살피듯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펴주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보통 청년들은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 해볼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바른 목적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 이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우리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미워하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뭐하라고요? 미워하라.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미워하라는 뜻은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족과 평생 살아왔는데 가족 간에 통하는 유대감이 있죠. 그 가족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갖고 있는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에 매여서 주님을 떠나지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가치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족이 갖는 어떤 가치가 있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그 가치를 떠나서 주님을 선택하라. 주님을 제일로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슬람 사회에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라는 것은 머리 이렇게 투본을 쓰고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다니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를 믿으면 처형당해요. 그 정도로 이슬람 이게 국교 전체 국교인데 아주 특별한 사회 풍습이 있어요. 사회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건을 신문에 난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13살 소녀가 남자 3명에게 윤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무장단체에서는 오히려 이 소녀에게 간음 혐의를 씌워서 유죄로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이슬람 사회에서도 간음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사회법이에요. 그건 이 어떤 가족이 자기 딸이 밖에 나가서 남자랑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하고 들으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이 13살 소녀를 간음죄로 사형에처 하게 됐는데 이 남자 4명이 소녀를 구덩이에 목까지 파묻었고요. 그 다음에 5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10분 동안 소녀에게 작은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꺼내봤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맥을 지었더니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숨이 닿을 때까지 돌을 쳤는데 이것을 보는 어떤 8살 소년이 참다 못해서 끼어들었다가 총에 맞아서 또 죽었어요. 이런 사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남녀 간에 불법 저기를 하면은 여자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이런 사회적인 가치에 우리가 딸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쉬운 건 아니죠. 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요. 자, 우리가 중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중국 사회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딸려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요새 예수 믿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안 지냈더니 우리 집안에 대대로 해마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서 우리 집에 무슨 특별한 불행한 일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빌었는데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요새 고사를 안 지냈더니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목사님, 내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도 되겠죠? 그 집안의 풍습을 어때요? 그 가족들이 손가락질한대. 니는 봐라, 예수 믿고 고사도 안 지내니까 니네 집에 되는 꼴이 뭐가 있니?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때 그 가족들의 가치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제1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1로 선택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 상반될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미워하라? 가족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속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에 매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체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십자가 처형 같은 거는 안 당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있죠.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뚫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해당하는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 많이 생겨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버리겠는데 내가 모른 척 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안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었고 얼마 안 돼서 두 분이 같이 제자훈련을 했어요. 공통점은 누구나 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 집사님은 한 사람은 이단으로 빠졌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교구가 부흥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단으로 빠진 이분은 예수를 통해서 많이 얻자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나빠서 그렇다 이리 와라 하는 유혹하는 이단에 끌려서 이단에 가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 한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귀를 쫑긋 열고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힘들지만 꼬박꼬박 믿으며 의지하며 따르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정을 들여다봤더니 온 가족이 서로 얽혀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우 난 니네들하고 안 보고 산다고 딱 자를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때요? 속이 끓죠? 속이 상하죠? 너무 힘들죠? 그래도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얽혀있는 실타래가 다 풀어지고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가족이 회복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가정의 화평과 불화가 사라지며 화목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열매가 우리 인생에 좋은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 체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교구 식구들한테 전화할 때 어때요? 전화 잘 받습니까? 오라고 하면 잘 옵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 전화 안 받으면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핸드폰 하나를 통하는 우리 온 성도인데 그 교구장님들은 10명, 20명 감당한다고 참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2만 2천 명의 등록교인을 섬겨왔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 날라다닌다고. 어휴, 중국에 있고 언제 보면 제주도 계시고 언제 보면 뭐 있고 뭐 어휴, 교우장님들도 뭐 언제 갔다가 3개월 만에 중국 갔다 오신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날라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사역이지만 눈이 고장이 나도록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그거 하나 바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눈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한중사랑신문이라고 홈페이지에 매주 적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소감을 적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분이 적은 글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목사님 눈이 아프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늘 영광은 물론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중국 동포들의 존경심과 사랑을 한 몸에 지녔기에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수만의 중국 동포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것이기에 이것이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제가 뭐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랑은 받지만 뭐 별로 뭐 존경은 제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럴 대상은 아닌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받는 거는 제가 확신을 해요. 너무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로 인해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힘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 그런 길을 가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우리 같이 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소유를 버리라고 그래요. 자,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는 누구를 미워하라? 가족을
미워하라. 말씀이 무섭죠. 두 번째는 뭘 지라?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는 뭐죠? 소유를 버리라. 어휴, 끔찍해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처음에 초신자 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보고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면 난 못, 안 되겠는데요. 나 예수님 못 믿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물질에 매이지 말라.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돈 때문에 한국 왔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죠. 근데 수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돈이 내 뜻대로 벌어지던가요? 우리가 돈 따라갔더니 돈이 들어오던가요? 그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소유를 버리게 되는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야, 옛날에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대로 일자리 찾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벌고 1년에 얼마 벌고 뭐하고 계획을 잔뜩 세웠는데 오,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일자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소유를 버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주님 조금 더 벌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주일날 올해는 잠깐 돈 벌고요.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물질에 스물스물 끌려가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그런 마음 어째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나 굶어 죽게 할까요? 안 그런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물질까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한 달 내내 일하고 번 그 소득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데 자 누구 뜻대로 사용하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월급을 받으시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대로 신앙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뭘 미워하라? 가족을 미워하라.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세 번째 소유를 버리라. 자, 소유를 버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갑자기 눈을 내리면서 갑자기 졸리기 시작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말씀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 없어요. 소금이 짜지 않는 소금이 세상에 쓸데가 없죠.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제사가 되기 위하여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가족이 매이지 않고 가족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매이지 않고 가족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가족을 미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소유를 버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뭐와 같다고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대요.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주님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많이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이라는 것 아시고 제대로 하셔야지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대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절대적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드리죠?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 의지가 없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심 따라 한번 신앙생활 해볼 의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거 내가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는가 잘 알아요. 자, 이 신앙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피하면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피하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셔야죠.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며 소유를 버리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대요. 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그래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안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시면은 소금처럼. 자, 소금이 어때요? 부패를 막죠. 소금이 있는 곳에 썩지 않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때요? 모두 다 맛이 나고 좋죠?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소금이 맛을 내듯 주님의 은혜가 피어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며 사랑이 피어나고 주님이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뭐죠? 예, 가족을 미워하고 자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다음에 소유를 버리라. 이 말씀 간직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주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엄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